장사를 하신다,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더 내가 높일 수도 있고 확장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네,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투잡도 같이 하실 수 있고 이런 행운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. 반갑습니다. 대구 영락사 양통사입니다. 일단 저는 31살 온숭이띠. 네. 그리고 43세 또 온숭이띠. 네. 그리고 59세 용띠. 그 세 띠가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굉장히 활동력 있고 정말 잘 될 것 같은 띠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호명을 했거든요. 아니 근데 지금 용띠랑 온숭이 띠는 다 삼재. 그렇죠, 삼재죠. 네. 근데 뭐 제가 항상 그래도 삼재라고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. 드는 삼재에서 잘 들어오면은 대운을 가지고 있는 삼재들이 있는데 지금 이 31, 43세, 59세가 삼재가 들면서 복삼재, 복삼재로 들어오는 삼재가 돼가지고 제가 이번 이 띠들을 한번 호명을 해봤어요. 엄청 경사스러운 일이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왜 삼재라고 전부 다 지금 뭐 움츠리고 계신 분들이잖아요. 근데 움츠릴 필요가 없어요. 이분들은 움츠릴 필요가 없고 이분들은 직장을 뭐 다니시더라도 굳이 내가 뭐 인정을 못 받더라도 또 상반기 때는 인정을 못 받았어. 그런데 이제 하반기가 들어서면서 또 뭐 새로운 기운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아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막 이래서 또 장사도 안 됐어요. 장사도 안 되고 무슨 뭐 매매도 그렇고 하는 일이 뭐 사고 팔고 매매서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안 되신 그런 모든 해운이 됐는데, 올해는 이분들은 이제 사고 팔고 매매서도 좋고, 그리고 뭐 장사를 하신다,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더 내가 높일 수도 있고 확장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네, 한 가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또 투잡도 같이 하실 수 있고 이런 행운이 되신 것 같아요 이분들이. 그래가지고 저는 이분들을 선정해 봤습니다. 그러면 지금 원숭이띠 분들이랑 용띠 분들이 네. 어떻게 보면 희망을 하반기에 얻은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 삼재이신 이 원숭이띠 용띠 분들, 이분들께 진짜 축하드린다고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. 31살 온숭이띠 되신 분, 그리고 43세 온숭이띠 되신 분하고 또 59세 용띠가 되신 분인데 다 삼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, 이제 새로운 또 해운이 있잖아요. 네. 정말 내가 살면서 대운이라고 대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, 이분이 올해 그런 대운이 굉장히 강한 게 들어오셨는데 하반기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기운이 너무 벅차게 들어있기 때문에 힘내시고 대박나세요. 여기까지 영통사 영락사였습니다.